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제안서 평가 세 번째 협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종합평가해서 1위 업체와 합의를 하는데요. 선정 결과는 뭐 전화든 서면이든 이메일로도 통보하고 할 수 있고요. 선정이 안 된 미선정 제안 업체들은 이제 통보를 생략합니다.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 여기에 선정 결과에 대해서 더 객관적인 내부에 대한 뭐 점수 수가 있죠. A, B, C, D 이런 업체에서 1등, 2등 해서 나온 결과에 대한 그 선정 결과 보고서도 작성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이의 신청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부분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협상 방법은 무조건 1위와 합니다. 1위가 상의할 경우는 뭐 2위로 할지 아니면 다시 이 제안을 할지 그거는 회사 내부 규정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